열일 연습 중인 소녀들 그리고 속속 연습실로 모이는 멤버들. 유나 안녕. 어, 수영이랑 태연이도 안녕. 근데 소녀들 왠지 멤버보다 햄버거를 더 반기는 것 같은데. 소녀 학교에 가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들은 소녀 시대. 내일 그 중대 발표가 있거든. 우리가 숙소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 숙소 내일부터. 이제부터 자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아 지금요? 아 진짜 싫어. 싫어? 오늘 하루 하고 싶었던 거 하고 내일 오후 8시에 이 연습실에 모이자. 알겠어. 자 항상 차도. 대산이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디론가 향하는 소녀들. 빨리 아빠 먼저 가 있어. 나 야, 우리 맛있어. 야, 우리 근데 진짜 숙소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난 메이드 오빠 있는 것도 시간이. 맞아. 그냥 내가 알아서 걸어가고 택시 타고 가면 될 것 같은데. 맞아. 그날 밤, 낮 시간 동안 보이지 않던 태연이를 만난 곳은 동호대교 위. 야심한 밤에 거긴 왜 간 거야? 오빠가 지켜줄게. 그냥 이제 애들하고 같이 살고 그러니까 긴장도 되고 이제 같이 살고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바다는 못 가니까 한강이라도 와서 마음을 좀 정리하려고 이렇게 소녀들의 마지막 자유 시간은 흘러갔답니다. 챕터 1. 두근두근 입수하는 날. 양손 가득 짐을 들고 합숙소로 향하는 소녀들. 드디어 합숙소 첫 공개. 두둥. 도대체 어떻길래 그렇게 좋아하는 거니? 우와, 진짜 예쁘다. 누가 해준 건지는 이따가 알려줄게. 먼저 유리와 써니의 방 공개. 일단 점프 한번 해주시고. 이번엔 서영과 티파니의 방으로 고고. 이거 될 거야. 핑크 내 거, 핑크 내 거. 야 이거 땡땡이 된 거 같아.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효연이와 제시카의 방도 궁금해요. 그린이야. 수영, 태연, 유나의 방으로 가 봅시다. 그러니까 좋아. 그럼 일단 이 컴퓨터를 거실에서 이해 안 되고 그러니까 얘를 가로로 붙이는 거야. 그다음에 나오는데 처음 나와. 이건 지금 이용을 다 해가지고. 와 마요네즈. 태연이는 그냥 하얗게 꼴뱅이 같습니다. 이쁘기만 하네 뭐. 오빠 저희 파티예요. 지금 옷처럼 왔는데. 파티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장보기에 나선 소녀들. 여자 사는 집에는 과일이 필요해. 맞아. 야 삼계탕 이거 어쩔 거냐. 아 이거 진짜 먹고 싶어. 근데 우리 이거 너무 많이 사서 혼나는 거 아니야?
하니 땅근 좋아하니 땅근 나비 일남이 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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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할래? 한편 합숙소에 남은 나머지 멤버들은 청소 모드 돌입. 자자자 열심히 하라고. 아직 뭐 하는 거야 너? 이번 한 번도 정리 안 됐어요? 비공개 안 돼. 언니 걸 자기 갖다 주는 거야? 네. 맛있는 걸 사오겠죠? 엄마 이 참마. 엄마 이 참마. 일단 다니면. 유나야 나도 놀랐다. 야 인정 인정. 밥 얘기를 했으니까 다들 눈빛이 초롱초롱 반짝반짝. 우린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어야지. 당연하죠. 그리고 먹어야지 힘이 나요. 그렇지. 손애들 장 보느라 수고 많았어. 두둔 두둔. 양손은 우와 짜 저기요. 손을 보여주세요. 여기요. 아모레 티슈 열려라 참깨. 뭐야? 나 먹을 거 안 준다. 어라 숙소 안으로 들어가네? 누구야?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진짜 떨려. 네. 주영아 보는 거 아니야? 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나 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와. 우리 자, 사실 확인 들어갑니다. 소녀들이 합숙소에 들어오기 몇 시간 전 열심히 풍선 장식을 하는 이 사람. 아, 정말로 신동 맞네요. 아, 자, 처음에 파파지세네 인기 축하합니다. 인기 축하합니다. 멤버들끼리 손을 잡고 이제 팀 시작하는 거니까 소원을 빌고 같이 소원을 빌고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은 멤버들끼리만 꺼야 돼, 알겠지? 네. 자 소원 빌고. 자 소원 빌었나요? 네. 자, 네. 이제 운명의 시간입니다. 촛불 끄는 시간. 자 하나 둘 셋. 네. 방송국에 가면 이특 오빠도 있고 등이 이특입니다. 있고 나 안성 대파 기준. 헬륨가스를 너무 맛있게 마시는 유나 그리고 대반전 사랑해 너리 느낌 이대로 영화 떠내 메이크 안녕 안녕 유나야 이런 모습까지 많이 아낀다 완소 지금 여기 우리 엠넷 관계자분들 계시니까 엠넷 방송 중에 혹시 하나 보고 싶은 게 있다면 엠카운트다운 진짜로 엠카운트다운 PD님과 통화를 하는 신동 와 멋지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걸로요? 네 근데 엠카가 아니야 근데 엠카 아니고 네. 스크로브라 가야 되니까 소녀시대 화이팅 하면서 아 좋다 하나 잡고 외치는 거 하나 둘 셋 소녀시대
지금 화이팅! 나도 화이팅! 데뷔 전부터 항상 봐왔던 동생들이었고 너무 친한 동생들이었어요. 너무 좋아했던 동생들이었는데 이렇게 막상 이렇게 데뷔한다고 보니까 더 예뻐진 것 같고 진짜 너무 예뻐. 잘하는 게 또 너무 많은 것 같고 내개인으로 내가 옛날에 봤을 때는 정말 완벽한 애들인데 그런 애들 다 뭉쳐놨으니 이건 진짜 완벽한 애들 맞죠? 와 최고 것 같아. 와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예뻤고 사실 들어오기 전에 멤버 몇 명하고 같이 많이 울었어요. 속상하고 섭섭하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같이 와보니까 같이 와서 멤버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촬영도 하고 집도 꾸미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재밌고 설레요. 이특 오빠와 신동 오빠가 오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감사했고요. 너무 좋았어요. 아 이제 막 자려니까 막 설레이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럴 것 같아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크롤라 변화가는 날. 서연아, 굿모닝.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나의 셀프 카메라를 하겠습니다. 아, 서프라이즈! 얘들아, 너희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나의 스크롤라 가사. 이렇게 너무 재밌잖아요. 재밌는 마음을 저희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서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개구리. 게로. 주니 뎁. 서연이는 게로와 주니 뎁을 제일 좋아해요. 노담에 치약기 세운 거예요. 노담에. 아침입니다. 잘 잤어요? 잠 거의 못 잤어요. 어제 밤에 침대를 누웠더니 스크럽락 견학한다는 생각이요. 정말 설레는 마음에 잠도 안 오고. 아니야 모르면 3등이야. 아니야 잘 봐야 돼. 시험 시간 잘 봐. 오늘 내 스피린 1번. 알았어 1번. 시험 때문에 학교부터 가야 하는 써니. 안녕하십니까. 챕터 2 소녀 스쿨 견학가다. 방송국 정문 앞에서 스쿨 오브 락 오프닝 촬영이 한창 중인 분명과 블라이트 더 스카이 그리고 코믹스러운 이들의 연기에 시선을 떼지 못하는 소녀들. 지금 나라가 제발요. 짧은 오프닝 촬영이 끝나고 드디어 학교로 출발. 시대와 안구만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사람은 하나 둘 셋. 거의 세상이 모여. 다들 날 찍었어. 화장을 안 했을 때가 정말 예뻐요. 사실 궁금했다고 그런 거 물어보고. 거짓말하기 없기. 그래도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써니 시험 잘 봤어? 아, 예, 피디님이에요. 2번. 아, 좀 기다리라고요? 아, 조금만 기다렸다가 오빠가 이제 갈 때쯤 다시 얘기해 줄게. 기다리고 있어. 계속된 기다림에 결국 버스 안에서 잠이 든 소녀들. 같은 시각 드디어 스쿨 오브 락이 오픈되고 들어와도 좋다는 연락을 받은 소녀시대도 급히 강당으로 달려갑니다. 드디어 큰 함성 소리와 함께 시작된 스쿨 오브 락. 소녀들도 무대를 더 가까이 보기 위해 난간으로 다가가는데요. 팀에서 구경하시는 걸 봤는데 솔직히 이렇게 좋은 뜻으로 변화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좀 신경이 쓰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제 견학은 내렸으면 좋겠다. 대신 이불 비방 무대를 쓰시라고. 챕터 1 소녀들 스쿨 비방 무대 제안받다. 아직 너무 갑작스럽게 제의를 받아가지고 곡을 못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인데 그거 진짜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요? 비방이기 때문에 조금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떨려요. 제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직 곡도 하나도 안 정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너무나 늦어서 지금 정신이 비몽사몽이에요. 이거 꿈은 아니겠죠? 다음 날 비방 무대 회의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연습실에 모인 소녀들. 춤! 우리가 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나쁘지 않아요. 강한 음악으로 좀 센 걸로 대형 같은 거 자켓 촬영 때문에 힘들었을 법한데 연습실로 돌아와 또다시 맹연습에 들어간 소녀시대. 하지만 오랜 연습 때문에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하는 멤버들. 얘들아 힘을 내. 실수할까봐 긴장돼요. 저도요. 아쉬워요 진짜.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크고요. 몸도 힘든데 지금 마음도 약해지는 것 같아서요. 컨디션만 좋으면 잘 가요. 소녀시대 파이팅! 챕터 4 D-Day 소녀 스쿨 첫 비방 무대 오르다. 드디어 스쿨 오브 락 첫 비방 무대에 오르는 날. 예쁘게 꽃단장 중인 태연. 단장 중. 유나도 안녕. 주실래요? 해봐 아저씨. 생일 베리 갑니다. 이렇게 먹고 살아요. 가자. 주현 씨 뭐예요? 많이 하긴 했어요. 하지만 떨려요 지금. 누가 얘 좀 말려줘요. 한편 대기실까지 들려오는 학생들의 환호와 함성 소리에 점점 더 걱정이 밀려오는 유나. 기죽지 마 유나야. 아 너무 쉽다 진짜. 화장실 아니 그냥 계속 준비하자. 아 진짜 병원인데 박심으로 쳐야 돼. 여기 시원한 화장실 없어. 어떡해 어떡해. 공연 시간이 임박해진 소녀들 무대 뒤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아 드디어 시작입니다.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기도하는 소녀시대. 너희는 잘할 수 있어. 화이팅. 너무 떨려요. 잘하고 오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간다. 간다. 화이팅. 화이팅. 긴장되는 순간 소녀시대의 첫 비방 무대 현장. 소녀시대 학교에 가다 세 번째 이야기. 소녀들이여 쇼를 하라. 효연이의 단독 무대로 첫 비방 무대 스타트. 대막이 떨어지고 자신들을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학생들 앞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공연을 펼치는 소녀시대. 오늘이 처음 그쵸? 무대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너무나 멋진 무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 일단은 이제 새롭게 시작입니다.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신인 가수분들은 많이 이뻐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정말 잘 추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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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네가 이렇게 팀이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울었었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뭐 잘해보자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눈물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정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언니들이라서 사실 서연이한테도 아 왜 울리세요 저를 서연이야 사실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는데요 서연이한테 되게 나쁜 언니였어요 뭐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라요 서연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언니가 가장 많이 함께했던 언니가 저였을 거예요 집 방향도 가까워서 연습생 때 항상 같이 다니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언니들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은 팀이 됐다는 게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들어와서 뜻하지 않게 비공개 연습생이란 말도 듣고 아 저는 그렇게 특별히 비공개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참 낯가림도 심하고 이렇게 앞에 팬분들이 언니 이름이 뭐예요? 이러시면 되게 이렇게 막 아 창피해 이래서 막 뛰어서 도망가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 비밀에 그녀가 났고요 아빠가 이쪽에도 되게 반대하셔요 약간 공부해야 된다 차라리 비즈니스 뭐 그런 거를 하라는 식으로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막내라서요 아빠가 되게 많이 맞아요 직업을 제가 좋아하는 일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되게 우연히 갑자기 됐는데 너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꼬꼬마 리더 태연입니다 별로 리더답지 않은데 어떻게 리더를 뽑혀서 너희들을 이제 내가 잘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는데 내가 잘 못할 거야 지금 되게 적응도 안 되고 마음의 준비도 아직 안 됐는데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는 것만큼 너희들도 나를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고 내가 못해줬던 거 서로 다 같이 잘해줬으면 좋겠고 10대 마지막이지만 아직까지 10대니까 소녀답게 발랄하고 통통 튀게 한번 크게 잘해보자 I love you 소녀시대 화이팅